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1820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드러머 분들이 마이크 세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뭐 그 메리트와 그런 가격 선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뭐 상황만 허락한다면 실제로 그런 마이크 그런 세트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드럼에다 연결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희가 실제 여기 상황상 그럴 수가 없는 관계로, 그것도 그거고 일단 버즈베 드럼이 없습니다. 맞아요. 드럼을 맞아요. 판매하지 않아요. 드럼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애초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네, 수가 없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맨날 하던 대로 네. 기타와 보컬 사운드만 들어보면서 어차피 사운드는 다 거기서 거기 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204랑 204는 저거였잖아요. 샘플레이트가 좀 더 높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그게 뭐 음질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그 엔트리급부터 여기까지 뭐가 더 좋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인 그죠? 수준이긴 할 겁니다. 그냥 뭐 예상은 가지만 한번 그래도 더 체크를 하는 의미로 네. 녹음을 받아볼게요. 노래는 한여름밤의 꿀. 네, 지난 꿀. 시간에 저희가 녹음해놨던 그 바탕에다가 그대로 네. 오디오만 얹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이번 트랙은 스트럼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으로 가르실 거죠? 네, 가보겠습니다. 좋네요. 녹음돼 있었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자동으로 나오죠. 네, 좋네, 좋네요. 좋아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기분 탓인가? 이게 수음력이 왜 좀 기분 탓이겠죠? 네, 달라질 게 없어요. 정말 기분 탓입니다. 네, 무더운 밤 갈게요. 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넌 나올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널 시원한 빌 Cheers 바랄게 모두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um. 네, 좋네요. 그만 좀요. 네. 네, 간단하게 프로세싱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돼 있어요? 돼 있네요. 돼 있죠? 들리시죠? 네. 네. 돼 있답니다. 네, 밸런스만 잡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상 좋게 들린 거예요. 아, 그런가 봐요. 아, 그 모니터가 딱 되니까 네, 프로세싱된 게. 그렇죠. 또 들어보면서 조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빌 Cheers 바랄게 모두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um. 이게 참 모니터 환경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게 이게 그뭐 물론 컨디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참 재밌어요. 너무 드라이하게 들리면 녹음할 때참 힘들어하는데 프로세싱만 좀 해줘도 맞아. 녹음할 녹음할 때때 훨씬 훨씬 편하게 더 나오죠. 편하게 하고 실제로 결과물이 좋잖아요. 이게 맞아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작업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느끼는 건데 기분이 진짜 중요해. 뭔가 특히 녹음을 할 때는 그렇죠. 노래하고 기타 치고 이럴 땐 기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박자가 칼박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곡에서는 박자가 그렇게 또 의미가 없는 곡들도 있잖아요. 쫄뚝쫄뚝 하는 재미도 또그 있고. 재미도 있고 아니면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곡이 또 느낌이 좋아서 또갈 수도 있고 참 이런 것들이 음악을 하면 할수록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묘미입니다. 네. 묘미. 그렇죠. 자, 자. 오디오만 들어볼게요. 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빌 Cheers 바랄게 모두 있어 네, 여기까지 듣고 이 뒤로는 기타 메인 하나랑 보컬만 드라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um. 네, 역시 기분 탓이었네. 똑같네. 드라이더를 듣는 순간 네. 별거 없다. 네. 네, 그냥 이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기능.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세싱 하면 다 어느 정도는 된다. 자, 그렇죠. 마지막으로 올 드라이 한 번만 듣고. 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 정도 쏘쓰면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빌 Cheers 바랄게 모두 있어 그죠? 뭐 그냥 충분하게 네 그냥 받아주고 네뭐이 베링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뭐 계속 뭐 타겟팅을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린 특히나 이모드 같은 경우는 드러머들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잘 담길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또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또 패드가 이렇게 또 일일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좀 조정도 하실 수 있을 네, 것이고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진짜로 그 구스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아날로그 XLR 8개 들어가는 인풋 중에 제일 싼 모델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들어가는 소스도 not bad.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그 레코딩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소스로는 손색이 없다. 네.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별것 없지만 사운드 퀄리티 자체는 그냥 엔트리급 그 자체지만 그냥 가성비와 활용도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옵션, 네, 베링거 같이 봤습니다. 1820까지 했으니까 저희 지금 거의 나와 있는 모델들 거의 거의 다다한것 했습니다. 같아요. 네, 혹시나 그 제일 애기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그뭐 저희가 뭐할 기회가 냉면값. 있으면은 그 나머지 냉면값, 네, 냉면 네 명에서 먹을 돈이면 살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때 다시 한번 냉면을 시키고 그때 냉면 시키고 냉면을 먹는 소리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ASMR 용으로 괜찮은지 핑계 좋다. 사장님의 분노를 좀살 수도 있겠지만 냉면을 다시 한번 시켜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1820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UMC 1820과 적당한 드럼 마이크 세트를 사시면은 드럼 레코딩 세션을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